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특징주는 아주 IB 투자하고요. 코드번호는 027360입니다. 현재 11월 30일 월요일 2시 13분을 지나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좀 뜨거운 투자자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좀 이슈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시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아주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아주 IB 투자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아주 IB 투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상당히 정말 예전에도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회사 계속해서 내려도 내려도 없더라고요. 네,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주목을 해봤었던 것 같고요. 보통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산 관련 수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리보수라든지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SV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비슷한 회사인데, 그래도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투자 회사들 중에서도 투자를 더 잘하는 편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주산업이 최대 주주로 있고 지분율은 약 67%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1월 중순 정도에 중순 후반 정도에 이제 의무보험예수 해체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게 언제쯤 풀릴 것인지. 근데 결국에 이 사람, 여기에서도 이제, 만약에 최대 주주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이 사람들도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예. 최대 주주가 많이 벌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내년도에 최대,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게 가장 핫했던 신규 상장주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뭐 빅히트도 포함이 되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 소식의 강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가 뭐 목요일 정도에는 이제 중국 최대 게임 기업인 이제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크래프톤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최대 주주와 1% 격차로 좁혀졌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호재다 뭐 아니면은 이게 악재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텐센트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지분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건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한진칼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진칼이 정말로 무섭게 올라갔었죠. 예, 그 호재로 보는 게 맞는데, 이게 텐센트 자체가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을 규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호재인가? 뭐 조금 애매한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분 경쟁으로 인해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 뭐 넵튠이라든지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거래대금을 넘어버리는 또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의 3000, 현재 시각 2시 17분인데 3186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상당히 만약에 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글쎄요, 막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때는 조금 이슈가 되었었던 게 이제 미국 바이오 제약사인 아테아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중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크래프톤 플러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유통 비율을 보시면 28.5%니까
그런 품절주까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아주 IB 투자는 아테아를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초기 투자자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모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투자한 것을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도 잭팟을 한번 정도 더 터트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의무보호 예수 해체 물량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예, 결과론적인데 안 나왔고 오히려 더 올려버리고 있는 지금,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막 기준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냥 쭉더 올려버릴지 아니면은 내려버릴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의 트렌드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기준이 더 많지는 않으니까 어렵긴 한데, 이걸 로그는 꿈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로그는 꿈으로 보셔도 약간의 상승은 열어둘 수 있지만, 만약에 저라면 오히려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주는데 이상하게 버틴다라고 생각했을 때 로그는 꿈상, 네, 로그는 꿈상. 예, 버틴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붙어볼 만한 가격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신규 매수로 붙기에는 참 리스크도 크고 언제 어떻게 조정을 줄지도 모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근데 참 차트는 이뻤죠 정말. 예, 예전부터 차트는 정말 이쁜데 이게 걸린다. 약간 최대주주의 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 차트는 정말 이뻤죠. 그래서 만약에 들고 가실 분들은 21선 정도나 21선 정도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실질적으로 21선에서 위에서 지지를 여러 차례 잘 받아줬잖아요. 네.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도 네번 정도 지지를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매도로 보기에는 참 어려웠죠. 네. 매도로 보기에는 오히려 굳이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유리한, 예, 유리한 차트였는데, 결국에 올라가네요. 올라가다가 또 눌려주면은 또 어디서 지금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전에 매물 때는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더 들고 가도 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참 여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진심으로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뭐 제가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최시적으로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